네, 배터리 산업이 차세대 사업으로 주목받은 지는 뭐좀된것 같고요. 이제 업계의 시선이 이제는 폐배터리 시장으로 향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 현황부터 좀 정리해 볼까 싶은데요. 이혜라 기자 준비했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배터리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니까 네. 자연스럽게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도 눈이 돌려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볼 그렇죠. 수 있을 네. 것 같은데요. 그동안 국내에서는 이 회수시설이나 보관시설 같은 게좀 마땅치 않아서 관련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7월에 이 정부 차원에서 이 관련 법 시행안을 개정을 이제 시행을 하면서 관련해서 이제 정책안이 좀 마련이 됐고요. 이게 이제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전기차 폐배터리를 체계적으로 수거하고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돼서 이 전기차 폐배터리를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죠. ESS라든지 뭐 자전거 배터리로 활용하는 이런 부분에서 더 속도가 붙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에 당연히 배터리 3사는 물론이고 뭐 중공업이라나 이라든지 뭐 완성차 업계에서도 이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성장성이 큰데라고 궁금해하실 수 네. 있어서 관련 수치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세계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이 폐배터리로 창출할 수 있는 배터리 생산 능력을 따져봤더니 2019년 기준으로는 531메가와트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2030년에 136기가와트시까지 성장을 하면서 연평균 70% 이상씩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좀 수치가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이 폐배터리를 활용을 해서 전기차 배터리로 이제 환산을 해봤을 때 작년에 7,500대 수준에서 이것이 이제 2030년까지 150만 대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볼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 활용할 수 있는 폐배터리 시장 규모로 따져봤을 때도 그 성장세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1조 6,500억 원 정도였는데요. 2030년까지 약 21조 원 규모로 21조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2050년에는 600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성이 크다 보니까 해외 쪽에서는 벌써 눈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중국 쪽에서는 2018년부터 전국적으로 폐배터리 재활용 시범 사업에 나선 바가 있고요. 독일에서도 폭스바겐과 BMW가 ESS 생산 라인 구축에 나섰습니다. 국내에서도 아직 시작 단계이기는 한데 이제 확실히 좀 다뤄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결국은 큰 틀에서 봤을 때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이제 친환경으로 가는 거고 거기서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뀌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이 배터리 사용하고 그냥 버려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폐배터리 사업이라는 게 얼마나 사업성 있느냐를 봤을 것 같은데 이점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 배터리 소재 획득에 일단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전기차 시대를 앞당긴 것이 바로 테슬라잖아요. 그런데 이 테슬라 에서 자체 보고서를 냈는데 이 자체 리사이클링 기술로 인해서 폐배터리 소재의 92%를 회수할 수 있게 됐다라고 분석한 내용을 내놨습니다. 이 말인 즉슨 결국에 배터리 재활용이 안전하게 자원 확보를 하는 측면에서 도움을 준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배터리 업계를 보면 이 배터리 재료를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 확보 경쟁도 치열한 상황입니다. 리튬 가격을 봤을 때 작년에 톤당 한 4천만 원대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약 9,400만 원으로 치솟았습니다. 결국에 1년 사이 두배 이상 가격이 오른 것인데요. 또 니켈과 코발트도 마찬가지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어서 결국에 재활용을 통한 소재 회수가 장기적으로 좀 비용 절감 측면에서 도움이 될수 있다, 강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 이렇게 전동화 시대가 지속이 됨에 따라서 2차 전지, 이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것은 계속적으로 생산이 되는데 결국 이 배터리라는 것도 수명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년에서 10년 정도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폐기할 배터리가 굉장히 방대해집니다. 그런데 이 폐기가 쉽지 않으면 이것 역시나 골칫거리가 될수 있는데 이 폐기물을 자원화할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는 것이고요. 결국에 이 전기차가 확산을 하고 있는 이유가 친환경적인 측면이 고려돼서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적인 트렌드 ESG와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야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오전에 또 관련 소식이 나왔습니다. LG화학, LG 에너지 솔루션이 북미 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에 투자 소식이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의 이제 지분 투자 소식이 있었던 건데요. 미국의 배터리 리사이클 업체인 라이사이클의 지분 2.6%를 확보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양사가 각각 300억 원씩 투자를 해서 총 600억 원가량을 이제 투자에 나선 것인데요. 이 라이사이클이라는 업체를 좀 살펴보면 2016년에 설립이 된 북미 최대 규모의 배터리 재활용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터리를 재활용해서 배터리 핵심 원재료를 추출해내는 기술로 거의 선두적인 업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 니켈을 추출을 하는데 이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스크랩과 또 폐배터리를 활용해서 그 니켈을 추출하는 능력이 굉장히 전문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추출 과정에서 분진 발생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 이 생산 과정에서 폐수를 100% 활용을 해서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도 인정을 받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지분 투자 소식과 함께 장기 공급 계약도 체결을 했다는 소식이 함께 전해졌는데요.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는 2023년부터 약 10년 동안 지금 이 라이사이클사로부터 10년 동안 이 니켈의 2만 톤을 공급받기로 지금 얘기가 된 상황이고요. 이것을 따져봤을 때 고성능 전기차 기준으로 30만 대분의 전기차 배터리에 탑재할 수 있는 분야 분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2025년까지 전 세계 사업장에 자원 선순환 고리 체계를 구축하겠다 밝힌 바가 있고 이것의 한 축이 다양한 배터리 재활용하는 사업 그리고 재사용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라이사이클 투자 소식뿐만이 아니라 이미 선제적으로 진행이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오창 공장에 폐 배터리를 재사용해서 만든 전기차용 충전 ESS 시스템을 설치해서 이미 운영 중이고요. 또 GM과 합작법인 얼티엄 셀즈를 통해서 폐 배터리 재활용 사업도 적극 추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코프로 그룹과 이 폐 배터리에서 추출한 폐 자원을 배터리 소재로 재활용하는 사업에도 착수한 바가 있다는 점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의 이 지금 투자 소식도 있지만 사실 최근에 그 각축을 벌이는 SK 이노베이션 또 삼성 SDI 포함해서 이게 뭐 만만치 않은 지금 경쟁이로 펼쳐지는 것 같은데요. 최근 현황은 어떤지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살펴보시면 각사별로 좀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뭐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LG 쪽에서는 이 폐 배터리 자체를 좀 재활용하는 재사용하는 측면에 강조가 된다면 SK 쪽에서는 이 폐 배터리에서 그 원 재료를 좀 뽑아내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SK 이노베이션은요. 폐 배터리에서 수산화 리튬을 회수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자체 개발을 해서요. 관련 특허를 54건을 이미 출원을 한 상태이고 대전 쪽에 관련해서 시범 공장을 건설하고 있어서 이 공장에서 성능 검증이 완료되면 이미 유럽과 중국, 미국 등에 있는 SK 배터리 공장 인근에 상업 공장 건설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삼성 SDI 쪽에서는 폐 배터리 재활용 전문 기업인 PM그로우에 지분 투자를 한 바가 있고요. 성일 하이텍과도 협력 관계를 맺었는데 이 성일 하이텍은 세계에서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희귀 금속 회수 기술을 가진 몇 안 되는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뭐 또 이제 어제였나요? LG 에너지 솔루션 또 우리 사주 이야기도 나눴었는데 지금 상장을 위한 순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SK 온도 이제 프리 IPO 작업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상장 관련된 소식들과 또 앞으로 투자 전략 이런 것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준비는 착착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달 11일, 12일 양일에 걸쳐서 국내 기관 수요 예측을 시작이 되고요. 또 일반 투자자분들은 18일, 19일 양일에 걸쳐서 공모주 청약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이렇게 돼서 27일에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상장이 된다면 기업 가치 한 60조 원에서 많게는 70조 원까지도 바라보는 수준. 그래서 단숨에 코스피 3위권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시장의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SK 쪽을 살펴보시면 이 SK 온이 10월에 SK 이노베이션에서 이제 물적 분할을 해서 만들어진 곳이죠. 분할이 된 곳인데 최근 프리 IPO 즉 상장 전 지분 투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총 3조 원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이 최태원 회장의 동생이죠. 최재원 SK 수석 부회장이 복귀를 하게 된다면 SK 온 쪽으로
복귀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 배터리 사업에 보다 속도가 붙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이 상장에 대한 시기는 미정이지만 그 전까지 기업 가치를 높이는데 SK 쪽에서 이제 사활을 걸 것이다라는 시장의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 SDI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이제 전일 또 하나 리포트를 냈는데 4분기 매출이 또 전년 동기 대비 27% 정도 오를 것이고 영업이익 역시나 70%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영업이익 추정치를 전추정치보다 조금 낮췄는데 그 이유가 이 OEM 고객사들이 아무래도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에 수급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 배터리 주문량이 예상치에 소폭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 때문에 영업이익 추정치를 소폭 하향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배터리 흑자 전환 구조는 흑자 규모는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그 이유가 리비안이나 BMW 쪽에 뭐 EV 원형 전지 쪽에 대한 수요가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긍정적으로 결과적으로는 봤고요. 아울러서 이제 내년에 이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한 상황이 점진적으로 개선이 된다라면 지난 1년간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했었는데 이것도 역시나 개선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전망을 강하게 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금융투자에서 목표가를 120만 원 선으로 유지하는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투자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뉴스 이슈는 이혜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